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파티 주축은 어레곤 구성팀이고요. 어레곤과 옆에 쿠션을 담당할 소드쉴드 쿠션계 1인자 진화의 의석 타임날과 함께 움직이는 팀입니다. 기존에 타임날과 같이 움직이기 좋은 포켓몬은 INT인데, 타임날 또한 어레곤과 같이 쓰기 좋다고 판단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팀의 주축인 어레곤은 특성 옹골찬 턱이랑 아가미 물기 시너지 효과로 굳이 다이맥스 하지 않아도 순수 화력으로 물기술 일관성만 보장이 되면은 사계신이 돼서 날뛰는데요. 어레곤 장점이라면 역시 주력 기술인 아가미 물기가 물기술이라 일관성이 좋은 편이고, 상대방에게 어레곤에게 대응할 뭐 저수 포켓몬이라던가 나트륨 같은 풀타입 아니면은 페어리 타입 선출을 강요시키는 게 장점이에요. 타입은 물 드래곤 복합 타입으로 킹드라나 설기아와 비슷한 타입이고요. 비록 페어리에게 약점을 찔리기는 하지만 드래곤 타입들이 원소기에게 강하기 때문에 꽤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레곤은 기본적으로 내구가 준수한데다가 물리종족치는 90 정도라서 좀 애매한 편이에요. 근데 특성으로 화력이 크게 뻥튀기 되기 때문에 이번 소드쉴드 신작에서 가라르 불비달마와 함께 파워 인플레이션을 담당하는 포켓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어레곤은 VS카프 형태인데요. 원래 고해머리띠 형태의 트릭룸 따라카 쓰는 게 보편적이지만 전기 자석파 타임날과 같이 쓰면서 사이클을 돌려서 이제 깎아먹고 유리대면을 만든 다음에 일관성이 주어지면 아가미 물기로 싹쓸이하는 형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리를 담당해줄 페어리 담당 일진 포켓몬 돌격조끼 물들이와 다이맥스 에이스로 사용할 생명의 소설 픽시, 그리고 또 다른 에이스인 나쁜 음모 스피노토무, 그리고 이제 잠만보를 처리 담당을 해줄 창타나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가 끝났으니 바로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 팀, 일단은 타르토가 보이네요. 타르토. 크레베이스 물리 막이고, 마기라스, 보니까 드레펄트 마기라스. 둘이 이제 다이맥스 에이스로 보이고요. 딱 역할이 정해져 있네요. 지금 님피아가 이제 특수막이면은 아래 크레베이스가 물리막인 것 같고, 저기 파르토는 글쎄요, 보통 이제 기띠를 많이 주긴 하는데 뭐 아마 선봉으로 나와서 암석봉이나 스텔스락 뿌리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워시로텀이랑 드레펄트가 어레곤 물기들을 자르긴 하는데, 그래도 어레곤 선발로 내고, 어레곤 선발에 격투 포켓몬이 없으니까 좋은 거는 이제 너를 쿠션으로 보내는 건데, 님피아가 보이니까 님피아 확실하게 처리해줄 돌격조끼 몰드류랑 쿠션이 널 내겠습니다. 일단 널 몰드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님피아 상대로는 필승이고, 로톰이 조금 걸리네요. 로톰 워시로톰이 나오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드레펄트 선봉이면 약점보험 스카프 뭐 이런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보채 안 하거나 유턴으로 빠지면 스카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아껴야 됩니다. 어레곤은 허무하게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널로 교체하겠습니다. 널로 드래곤 기술 받고 전기 자석파로 교점 마련하는 거로. 스카프긴 하지만 그래도 드레펄트도 스카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14고 드래곤 에어. 뭐 스카프겠죠? 자신있게 저렇게 드래곤 에어 스카프보면 스카프일 가능성이 뛰어나가요. 여기서 빼면은 100% 스카프고요. 일단은 상대가 전기자스파 의식할 테니까 유턴이 좋긴 한데, 아마 전기자스파 흘릴 땅타입인 파르토나 로톰을 낼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유턴. 스카프는 아니죠, 그러면? 빗띠일 가능성이 크네, 그러면? 빗띠라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약점 보호 형태는 아닌 것 같고, 파르토 나온 거 보면 전기자스파 흘리려고. 그렇죠. 이 선택지는 유턴밖에 없네요. 뭐 엄청난 힘이나 지진 날아올 가능성이 크죠. 지진. 지진 일단 차마 상사니까 그래도 너비라서 내구가 좋기 때문에 저 정도 체력이 오가지는데 유턴은 빠지고 이제 귀띠라고 해도 스카프니까. 이제 체력이 까졌으니까 아가미 물들은 잡아낼 것 같아요. 뭐 드래펄트로 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드래펄트가 스타크 아닌 거로 확인돼가지고 저는 아가미 물들은 누적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지진. 그럼 여기 스카프죠. 스카프 같네요. 아가미 물들 일단 잡아냈고, 그러면 스카프가 없는 거는 확인됐어요, 이제. 몰드르, 파르토와 스카프 제거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추월하겠죠? 드래팔트. 여기서 다이맥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밀지. 뒤에 뭐, 림피아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너희 아직 체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한다면 일단 널로 빼고 뭐 할까요? 저 유턴이 있는 것보다 용춤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다이맥스 하겠죠? 는 아니고 드래곤 에로. 상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가미 물기가. 상대분이, 아가미 물기, 스카프인지 모르는 형태라서 저한테 지금 드래곤 내로 날리는 것 같은데. 뭐, 너는 여기서 이제, 네. 그렇죠. 다이제트? 뭘까요? 다이제트, 다이드래곤. 뭐 이런걸 예상해야죠. 다이드래곤. 뭐 다이드래곤이든 다행히 다이드래곤입니다. 다이드래곤 만약에 Z였으면은 조금 곤란해졌을텐데. 뭐 아마 스카프 영린이라도 다이맥스 했으니까 잡아내지 못할 텐데. 그러면 체력 어느 정도 고갈시키고. 네. 다이드라곤. 상대분이 이 타이밍에 어레곤이 왔다고 아차 이거 스카프구나 하고 이제 뭐 뒤에 뭐 페어리 같은 게 있다면 뺐을 텐데. 그냥 받아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이스틸 다이맥스에서 다이스틸 하면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뒤에 다이어스 뒤에 특수 어택가 있다면은 다이어스도 아프지 않은데 로톰일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도끼니까 인편 잡아낼 거예요. 다이스틸로. 그래서 여기는 다이스틸.
그게 뭐 약점보험 마주 있더라고 해도 다이맥스를 못하니까 다이치지나 다이어트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이스텔로 다이할로? 어 다이버닝이네요. 그러면은 땅도 같아요. 어, 고스트 기술, 드래곤 기술, 극 기술, 유턴 이렇게 기아베티 형태겠죠. 그러면 전형적인 기아베티 형태. 그래서 아까 또 자신있게 그냥 드라곤으로 첫 대면에서 어레곤한테 날렸던 것 같아요. 뭐 잡아냈고. 아 역시 닌피아죠. 내 상대로 닌피아. 근데 여기서 정의가 되겠네요. 발티를 1타로 뿅 하고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널도 그렇고 다들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겼던 대전인 것 같아요. 네, 상대팀 아마카오 파치 레곤 잠만복 따라큐 파티죠. 그리고 다이맥스 에이스는 토게키스. 일단은 그래도 파치 레곤제 하면은 우리 일반상 레곤들 이쪽인데 어레곤 룸 깔고 뭐 전환복 그거 할 건데 싹히 형태로 저주 같은 거 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지금 보니까 일단은 아마카오를 이번에는 픽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픽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요키스 때문에 아무래도 몰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레곤, 몰드류, 픽시 이렇게 갈게요. 일단 아, 선발이 중요한데, 토게키스일지, 파츠레곤일지. 아마, 따르큐는 꼭 있을 것 같고. 드래폴트면 드래폴트가 스카프거나, 다이맥스 형태의 가능성이 큰데요. 약점범 같은 거. 뒤에 따르큐가 있으니까, 유턴으로 빠지던가, 아니면은, 그러겠죠. 스카프면 그냥 드라곤 내려 날릴 수도 있고 약보 형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이맥스하고 뭐 연민 받고 터트릴 가능성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드래곤 기술이 날아올 가능성이 크니까 픽시로 바꾸겠습니다. 어레곤을 좀 아껴야 돼요. 그래도 배로 아마 스카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럼 여기서 드래폴트가 아마카오 정도가 예상되는데 아마카오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다이맥스 해가지고 설마 다이맥스 해도 화염망사로 가겠습니다. 화염망사 빼죠. 스카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아마카오 토게키스. 토게키스구나. 알망사 나쁘면 뭐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제트 할 가능성도 있고 파상 운이 좋았죠. 이거 생명의 것을 픽시가 좋은 게 확실히 도구 반동 없이 쓸 수 있어서 여기 글쎄요. 연결이가 좋긴 한데 다이맥 쓴다면은 2타
타이밍이 나왔다는 거는, 아,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드래곤 일관성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어레곤이랑 같이 움직이려면 PC를 좀 아껴야 돼서, 일단 월드류로 교체하겠습니다. 월드류. 아마, 다이맥 컨넴에서 다이제트 킬 가능성이 크고요. 에어슬라시. 그냥 바로, 쫄쫄이를 노린 것 같아요. 뭐, 화염광사, 그 다음에 나라겠지만. 급수 맞아가지고 쫓기는데요. 생구. 그쵸. 아마 여기서 그냥 내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암덕봉인으로. 빼던가, 아니면은, 내주던가 하겠죠. 뭐, 화염방사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끼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받으니까, 암석권 이쪽이 더 빠르죠, 진짜. 이럴 거면은, 아이언헤드가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아마, 생구 반동 해가지고, 기절하겠죠. 여기서는 조금 플레임 있었어요. 아이언헤드가 좀 나왔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체할 거를 고려하고 암석봉인을 날렸는데 교체 안 했으니까 따라큐 그럼 여기서 칼춤? 예, 클 것 같아요 칼춤. 근데 봅시다. 암석봉인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아이언헤드 사이브 아 그래요. 여기서 봅시다. 뭐 일단 역할 대상인 토게키스까지 잡아냈으니까 따라큐를 추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월드를 여기서 그냥 내겠습니다. 내밀고 다음에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다이페어리가 아마 이거 칼춤 추거나 그냥 다이맥스로 바로 그렇죠 다이맥스 바로 하네요. 탈이 있기 때문에 탈을 까면 몰랐는데 다이 할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다이맥스 몰드르 체력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은 몰드르를 다이맥스 해가지고 따라클을 확실히 제외하는데 애매한 피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체력이 좋진 않네 이게 따라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 다이얼로 생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화력이 그러면은 뭐 아키얼메가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칼춤은 안 쳤는데 이쪽이 리드다 보니까 할로우 버티죠. 생구였으면은 못 버텼을 텐데. 아이페어리.
어레건도 지하겠습니다. 아이 월 월 썼죠. 아마 야습으로 이제 쳐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습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가미 물기냐? 아가미 물기로 갈게요. 아가미 물기. 어 빼네. 아 그죠. 드래곤 안감이긴 한데 아마 스카프 같아요. 그러면 오 화력이 나 급소. 아이고 운이 좋았네요. 이거 급소 아니었으면 못 받았을텐데 이러면은 이겼죠. 화력이 좋아가지고 아마 반감이어도 반피 정도 깎았을텐데 드래펄트도 이러면 이겼습니다. 아가미도 이기. 사실 상대분이 다이얼을 안해하고 그냥 그 다이할로로 때렸으면은 제가 힘들었을텐데 따로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레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따라크랑 드레펄트랑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계산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합으로 갈게요.